안녕하세요. KSB 펍지 팀의 윤루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KSB 펍지 팀의 윤루트입니다. 일단 새로운 그라마틱 선수랑 같이 합을 더 맞춰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연습을 더 했어요. 개인적인 폼 끌어올리기보다는 일단 합 맞추는 게 조금 먼저인 것 같아서 들어와서 아직도 맞추고 있는 상태예요.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솔직히 아직 맞춰가는 단계는 1인칭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은 됐어요.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더 연습을 해야겠다. 우리가 진짜 실력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죠. 그냥 개인적으로 방송을 켜서 1인칭도 해보고 3인칭도 해보고 되게 그냥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. 네, 그냥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이었고 또 이번에 다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은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담은 없어요. 상위권 할 때는 상위권을 하고 또 못할 때는 또 거의 뭐 최하위권하고 극과 극이라서 그 폭을 줄이고 있어요, 현재. 네, 저희는 계속 강남만 가는 스타일을 사용할 거예요. 오히려 걱정되기보다는 다른 팀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방송하는 스킬이 부족해서 노잼이었는데 요새는 좀 그래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재밌게 방송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후원이 좀 많이 터져가지고 그냥 피글렛이 보여서 그걸로 잡고 뭔가 리액션을 취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피글렛 목 솜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목이 덜렁덜렁거려서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. 장거리 에임은 많이 써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요새는 전 SR보다는 AR을 조금 더 선호하기 시작했어요. SR이 생각보다 대회나 스크린에서 많이 실용성이 없다고 말해야 되나? 그래서 AR을 차라리 그냥 두 개를 들고 AK로 근접을 싸울 수 있게 가지고 다니고 하나는 5탄류 총기로 원거리나 중거리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. 그냥 좀 작년에는 좀 빨랐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빨랐는데 올해 들어와서 좀 느려졌어요. 손가락에 좀 관절에 무리가 왔는지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. 저는 백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생활력에서도 백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